박살나고 부서지고 폭발하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금방 제 모습을 되찾는 집게리아처럼 바닷속의 비키니 시티 역시 셀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지고 바장나고 난장판이 되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아주 옹골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난장판으로 변해버린 비키니 시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폰지밥이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우연히 줍게 되었을 때 비키니 시티는 잠시 동안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 온천으로 가득 찼었고 겨우 나비 한 마리 때문에 비키니 시티 전체가 대혼돈에 빠졌을 때도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엉망이 된 도시를 재빨리 떠나는 시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건물은 계속 불타고 남아있는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느라 정신을 못 차리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석이 떨어져서 건물 하나가 폭파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온 다람이 덕분에 비키니 시티를 닥쳤던 재앙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징징이는 해적에게 구입한 폭탄 파이를 스폰지밥이 먹은 것으로 착각했었지만 사실 스폰지밥은 파이를 주머니에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었고 스폰지밥의 실수로 이 파이는 징징이의 얼굴을 강타하자마자 그대로 폭발을 일으켜서 비키니 시티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동면까지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다람이는 스폰지밥과 함께 미친 듯이 놀지만 스폰지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뚱이네 집에 숨어버렸는데 그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한 다람이는 비키니 시티 시민들에게 스폰지밥 찾기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무려 3일씩이나 억지로 미아찾기를 시키니 시민들도 지쳐서 숨어버렸고 그만 미쳐버린 다람이는 스폰지밥을 혼자 찾아다니는데 이때 도시의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들어올려서 개판으로 만들어 놨었죠. 친구의 날에 스폰지밥에게 선물했던 더러운 껌뭉치를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기뻤던 뚱이는 친구들의 몸에 붙어있는 껌들을 입에 쑤셔 넣어 일단 문제가 해결됐으나 부풀어오른 거대한 풍선 껌이 터지는 바람에 비키니 시티 전체가 끈적한 껌으로 뒤덮여 버립니다. 도시를 뒤덮은 껌과 비슷한 것으로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초강력 끈끈이가 존재합니다. 게살버거 비법을 얻으려는 빌미로 이 폭발성이 강한 끈끈이들을 모아 집게 사장을 협박했던 플랑크톤이 끈끈이 방울을 터뜨려서 비키니 시티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끈끈이로 뒤덮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돈 벌 줄 아는 집게 사장, 이 틈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끈끈이 재고 비용을 받아 챙겨 먹습니다. 시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었던 알래스카 황소벌레 때문에 비키니 시티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가 그만 벌레의 몸에 완전히 깔려 도시와 시민들이 박살이 났었고 다람이의 성장 용액을 듬뿍 먹은 버거 패티는 엄청난 크기로 자라난 뒤 패티에 닿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건물들을 납작하게 눌러 비키니 시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도시를 망가뜨리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신호를 지키는 비교적 착한 인성을 지닌 괴물이고 스폰지밥의 흡수 능력으로 간단히 제압 가능했던 쉬운 녀석이었습니다. 뜻밖의 기회로 자신이 격파 재능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뚱이는 파괴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강철 전기선, 집게리아, 아이스크림 가게, 게임센터, 건물, 자동차, 할인마트 등등 마구잡이로 부서대서 시민들을 겁에 질리게 했으며 결국 비키니 시티는 뚱이 녀석 때문에 잠시 엉망진창이 돼버렸었습니다. 스폰지밥과 뚱이는 다람이의 로켓을 멋대로 조종한 것도 모자라 비키니 시티의 시민들을 외계인으로 알고서는 몽땅 잡아들여 로켓에 쑤셔 박아넣었고 하루 동안 당번을 맡게 된 스폰지밥이 도로 한복판에서 멋대로 했던 차량 통제는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충돌 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스폰지밥은 한순간에 비키니 시티 난동꾼으로 찍혔으며 현상 수배까지 걸린 상태였는데 정작 난동꾼이 자신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다른 시민들의 집을 부수어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가신 벼룩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람이는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곧장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민들과 바닷물이 몽땅 유리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대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외계 해파리의 은밀한 침공으로 인해 시민들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의외로 그들의 약점은 바로 마요네즈이며 게살버거 냉동창고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외계 해파리는 스폰지밥과 다람이의 마요네즈 공격을 받는 순간에 몸이 녹아버려 끈끈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게 사장은 이 끈끈이를 버거 메뉴로 추가해 뜻밖의 게이득을 보았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렇게 검은 눈을 가진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이놈이 자꾸 떠오릅니다. 세균에 감염되어 난폭해진 달팽이들이 비키니 시티 곳곳에 파란 끈끈이를 묻히면서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달팽이들 중 덩치가 제일 거대한 녀석은 자동차, 건물을 비롯해 집게리아까지 삼켰지만 역시나 스폰지밥의 능력 덕분에 감염된 달팽이들을 깨끗이 청소하여 비키니 시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징징이는 갑자기 사나워진 핑핑이에게 엉덩이를 물렸었는데요. 바다판 광견병, 즉 미친 달팽이병에 걸린 달팽이에게 물린다면 유령으로 변한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던 뚱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고, 미친 달팽이병에 관한 이야기는 곧 시민들을 심각한 공포와 혼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이로 인해 비키니시티 전역에 큰 화재가 발생하며 정신줄을 놓은 시민들은 마치 좀비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달팽이 질병 전문가인 길리엄은 미친 달팽이병 따위 존재하지 않는 미신에 불과하며 시민들이 마치 유령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집단 노이로제 현상이라고 판단했었죠. 게다가 핑핑이가 사나워졌던 이유는 바로 이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플랑크톤은 스컹크를 데리고 와서 집게리아 내부에 고약한 악취를 퍼뜨리게 하고 동시에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스컹크를 육지로 돌려보내기 위해 풍선을 매달아 올려보냈지만 예상치 못하게 비키니시티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 시내는 역겨운 악취로 가득 찬 적도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은 시민들은 코를 막으며 마구 뛰어다녔죠. 100년마다 한 번씩 비키니시티에 등장하는 바다의 달 때문에 시민들이 전부 사나운 물고기로 변하기도 했고, 집게리아에서 이너맨의 벨트를 주운 스폰지밥은 징징이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시민들의 몸을 작게 만들어버려서 분노에 찬 시민들은 스폰지밥의 몸에 들어가 뼈와 장기들을 보는 사람이 아플 정도로 마구 손상시킵니다. 일단 스폰지밥은 자신과 비키니시티 전체를 작은 크기로 만들어 이런 사태를 해결하긴 했으나 해파리 초원을 넘어 플랑크톤 식당을 통과하는 초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자신들의 서식지를 잃게 된 수많은 해파리들은 비키니시티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해파리들에게 먹혀버릴 뻔했으나 스폰지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민들과 힘을 합친 뒤 초고속도로를 제거했고 드디어 해파리들은 초원을 되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이 좀 큰 사건입니다. 난폭하게 변해버린 굴이 울부짖는 소리는 비키니시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네덜란드,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세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태의 원인은 바로 욕심많은 집게사장이 굴의 진주를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뚱의 노래편에서는 뚱의 시를 토대로 제작된 노래 때문에 비키니시티 시민들을 미치게 만들었고, 비행기가 폭죽 저장소에 추락하여 큰 폭발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이 운전강사라고 거짓말을 쳤던 스팅키피는 경찰에게 쫓기는 와중에 스폰지밥을 이용해 비키니시티를 돌아다니면서 보석가게 및 가전제품을 털어내고 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플랑크톤은 뚱이의 바보 유전자가 담긴 일명 꺼벙이 소스를 제작해 집게사장을 멍청이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이 소스의 영향을 받은 구름이 비키니시티 전체에 꺼벙이 비를 내려 시민들을 죄다 바보처럼 만들어 바보 도시가 돼버렸던 상황도 있었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가득 담고 있던 봉투는 터져버렸고, 이 쓰레기들은 비키니시티 곳곳에 떨어져 거리는 쓰레기장처럼 되고 맙니다. 이때 예리한 쓰레기 감독관들이 비키니시티의 모든 곳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것을 명령했고, 스폰지밥과 징징이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뚱이와 다투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투척하면서 싸우니 비키니시티의 건물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얻고 만 스폰지밥이 비키니시티를 떠난다는 것은 집게리아에서 게살버거를 만들 주방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비키니시티 시민들의 폭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폰지밥의 부재로 게살버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지도 모르는 게살버거 좀비 사건입니다. 다람이가 만들어낸 신메뉴 버거를 먹었던 모든 시민들이 마치 좀비처럼 변하여 좀비 도시가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플랑크톤 패티가 해독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스폰지밥은 이 좀비 사태를 곧바로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키니시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모아놓고 보니 스폰지밥의 활약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